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제 이 집안에 낀 액은 거의 다 제가 쫓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만, 그 재물로 인한 액인데요.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재물에 낀 그 액을 악기를 갖다 다 물리칠 터이니 그 재물이 될 만한 거 있으면 다 모아주시겠습니까? 재물이요? 예, 그러니까 현금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아니면 통장이라든가 뭐 저금통도 좋고 뭐 재물이 될 만한 거 있으면 다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예. 예. 이야, 이런 귀신들이 바글바글하구만. 아유, 저런. 이 재물에 붙어있는 귀신들은 귀신들 가운데서 가장 무섭고 악랄한 귀신들입니다. 네. 이런 나쁜 놈들. 아, 저기 말이지요. 네. 제가 귀신을 그 물리치는 동안에 네. 혹시 부정을 타거나 이 귀신들이 잘못하다가 옮겨붙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유, 예. 잠깐 자리를 좀 피해 주시겠습니까? 아유, 예, 예, 예. 하라, 샤라, 갈라라, 샤라라, 마라토. 가라나나, 샤라나. 바라카라, 사라. 오하마라, 카라, 사라디. 조발라리라, 사라. 그자 하나라도 더 주소, 카라, 사라. 하이, 카라, 사라. 배물이 어떤 배물인데 내가 무지 몽매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아이고 할머니 진정하세요. 네? 거봐요, 제가 어쩐지 그냥 살금 갔다고 그랬잖아요. 할머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멀리 도망갔나 봐요 벌써. 아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깜짝같이 속이지? 그래도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죠. 뭐 혹시 잡힐 줄 알아요? 아니 그래, 그 나쁜 놈. 아니 무슨 짓을 못해서 그래. 점쟁이를 그새 속여가지고 점쟁이 짓 산다 그러고서 경찰부터 도망치를 하냐 그래. 아이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야? 어? 할머니! 저. 신고합니다. 밀지 말라니까. 이 집이 저 신고하신 집 맞습니까? 이 사람 맞아요? 맞아요. 이놈 맞아요. 예인 날도 들어와요. 참으세요. 진정하시고요. 저희 검문소에서 건분하다 붙잡았습니다. 네. 인상 차이가 워낙 특이해서 금방 알아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놈아, 내 패밀리 할마 이놈아. 아니 저는 약속대로 이 집안에 그 애군이께서 그걸 떨쳐버린 것뿐이에요. 쫓아버렸다고요. 아, 왜 그러세요? 이런 나쁜 놈. 그래도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얘 이놈아 뭐 못한 짓을 했을까? 이놈아 점쟁이 짓을 고정하세요. 할머니. 아 이거 보세요. 아, 뭐든 잡기는 말이에요. 다 그 재물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생각해보세요. 아 돈 앞에 부모 형제 자식 사랑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아유 안 되겠다. 이 재물을 송두리째 가져가야 되겠다. 아유. 그래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얘라 이놈아. 그래도 도사 노릇은 하고 싶어서 이런 나쁜 놈 이런. 아 이놈 저놈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래서 야 얘들아 가다 안 되겠다. 야 가자 야. 뭐야? 가시죠. 아유 속상해. 정초부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 아유 신년초부터. 할머니 이제 그 얘기 그만하세요. 아이고 내가 그 도사인지 뭔지 그냥 음식 캐먹인 게 아까워서 그래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 내 돈 5만 원. 뭐? 아유, 그 얘기 좀 그만해, 좀. 야, 5만 원이라니? 5만 원은 뭐야? 경인이 네가 먹은 그 깨죠. 야. 어? 그거 의정이가 승원이랑 잘 되게 해달라고 부적 태워놓은 부죽이야. 뭐야? 어? 아유, 그 얘기 좀 그만 좀 해. 왜 그렇게 해, 도대체? 내 돈 5만 원이 아까우니까 아유. 그렇지. 아이고, 저런 저런. 아이, 좀 그만 좀 해! 아이고, 사람들 참 뭐. 아니, 왜 저래? 갑자기 쟤는 왜 저러냐? 나만큼 속상하냐? 나만큼? 할머니 5만 원이 저거 희진이 되게 아니야 이거 왜 가져놨어? 나 희진이랑 결혼 시키려고 이거 부적 1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야. 왜 자꾸 그 얘기 꺼내가지고?